옹알옹알 무슨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 그걸 정확히 알아들으면 위험하지. 전 남친이 계속해서 그리워하면 그 사람의 꿈이 나타나요. 연락 두절된 사람이라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이연서 90년 12월 8일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꿈에 오래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나옵니다. 저에게 계속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응얼응얼 들리고 뭐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남자친구와는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 중인데 꿈에 전 남자친구가 나올 때마다 괜히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혹시 저에게 전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이 정도로 꿈에 나타날 때는 생전에 만날 때 마무리를 못한 게 있다는 거고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도 되지만 예지몽 같은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 연서 씨는 12월 8일이라는 생일 날짜가 인동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신기나 신가물이 좀 섬세하고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지몽이나 이제 텔레파시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곳에 있지만 그 사람의 메시지를 비간접적으로 내가 꿈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받는데 옹알옹알 무슨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 그걸 정확히 알아들으면 위험하지. 근데 이제 마음을 전할 게 있고 아마 전 남자친구하고 마무리 질 때에 감정의 왜곡됨이나 오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측이 가능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던 것도 되고 저는 이런 인동살은 예지몽도 잘 꾸고 손몽도 있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 신기, 신가물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죽은 영가하고의 마지막 텔레파시나 교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싫다면, 이거 무속적인 걸로 답을 준다면 살을 풀어라. 정리정돈을 하고 그냥 너의 운으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일반적인 그냥 현실적인 거에 조언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는 자아,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 남자친구의 과거의 기억이 좀 많이 각인된 형국이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는 지울 수 있다. 나는 있는다. 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과 교감과 이어져 있는 텔레파시를 끊어내는 형국도 되고 반대로 전 남친이 계속해서 그리워하면 그 사람의 꿈이 나타나요. 연락 두절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간절하게 나를 그리워하거나 나를 못 잊어하고 나를 생각할 때마다 평상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렇게 팍팍 꽂히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100%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민하고 감각적인 부분이 식스센스가 발달해서 그런 캐치를 잘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서 정리를 하는 부분과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으면 빨리 새 출발하고 싶을 때는 무속의 행위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거는 부족도 있고 뭐 살풀이도 있고 하니까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듯 싶고 그리고 이 90년생은 올해는 누군가의 연이 나타나 인연이 나타나야 정상이고 내년, 그러니까 이미 살은 섰고 결혼 얘기가 오갈 만큼
끈끈한 이제 인연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면사포를 쓰는 거는 내년 봄, 늦으면 가을,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니까 지금의 인연자를 놓치지 마시고 잘 잡아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렸으면 하는 것이 눈꽃마녀의 바람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세요. 숨 막히는 거못 견디는 게 우리 연서씨니까.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선선한 가을을 바라보면서 좀더 익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보시길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